반갑습니다. 제가 요새 딩크족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저도 딩크족인데 이 딩크족인 이유를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딩크족인 이유는 뭐 일단 알다시피 이제 MZ세대고 뭐 90년대생이잖아요. 제가 딩크족인 이유는 일단 저 하나도 살기 힘든데 아기까지 낳아서 살기는 제가 이제 책임감 있게 키우지 못하고 남들과 굉장히 비교가 될 것 같아서,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 싫어서가 제 이유입니다. 자녀가 있으면 자녀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, 뭐 자녀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야 되고, 자녀 학원비든 뭐 자녀 먹는 거든 해서 저희의 그런 삶에 대한 질이 이게 조금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. 자녀를 위해 돈을 더 써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더 이제 그 돈을, 자녀한테 쓸 돈을 쓰고 싶고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, 그래서 저는 딩크족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선택고 아이가 주는 행복감도 있고 그런 선택에 대한 거는 정말 개인의 자유지만, 뭐 저는,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게 애가 키우기 좋은 나라는 아니고 OECD 국가 중에 행복도도 정말 최하이고 자살 국가도 1위이기도 했고 사기 국가도 1위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쟁 사회고,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자녀, 뭐 돈을 제가 굉장히 많이 벌어도 자녀를 별로 낳고 싶진 않아요. 제가 오늘 딩크족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봤고요.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느 게 정답이는 없으니까 정답은, 저는 일단 부자가 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 부자가 되고 되는 게 어떤 것보다도 1순위입니다. 제 대해서 가난을 끊어버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1순위여서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딩크족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